지금 여기 그 남방에 한 시골 마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르이크라통이라고 여기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가 원래는 11월 25일쯤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 달 빨리 그 르이크라통 축제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르이크라통을 하는 데는 이래 축제장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의자도 있고, 여기 무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대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쉽게 끄라통인데, 이 끄라통을 여기다가 촛불을 붙여가지고 여기 강물에다가 띄우는 게 이제 이 축제 하이라이트 르이크라통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 축제에서는 이렇게 콤노이라 그래가지고 풍등을 하늘로 날리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그 엄청나게 큰 운동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끄라통을 함께 날리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도 꼭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끄라통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끄라통을 오늘 이렇게 여기 강가에 내리는 것을 조명을 이용해 갖고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굉장히 돌로 다시 이게 제방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람이 드나들기가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잘 될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오늘 한 달 빨리 르이크라통을 한다고 여기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장모님도 여기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젊은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행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이 아까 봤던 거기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이 행진은 오늘 이제 7시에 해가지고 실제 르이크라통 이렇게 거기 뭐야 끄라통을 강물에 띄우는 행사는 실제 강물에 띄우는 행사는 8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차들이랑 여기 오토바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엉켜가지고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을 해서 오는 걸로 이 르이크라통의 축제가 아주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가 이제 아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베스트 스팟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게, 저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밝은 저게 LED로 보이는데 LED 라이트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이제 LED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아주 역광으로 그 사람들의 실루엣이 이렇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딱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따라가면서 한 저기까지 한 5m, 10m 정도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쭉 촬영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촬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은 50mm 1.4 렌즈를 끼워놓고 ISO는 3200,
100으로 하면은 한 셔터 스피드가 한 60에서 한 125분의 1초. 60에서 한 125분의 1초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촬영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면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번 그때 얘기는 못 드리고 일단 촬영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했는데 너무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녹음도 안 되고 촬영도 계획하고 조금 틀려져가지고 촬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그럼 다음에 또